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3월 2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현물과 선물시장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는 162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2시 5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6.57을 상승한 1611.15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14포인트 상승하는 508.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현재 2236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288억 원가량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지수 반등을 차익 실현 기회로 삼아서 현재 2666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팔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10억 원가량, 개인이 24억 원가량 사고 있고요. 기관은 9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779계약 가량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매도 위에 있고요. 총 합계 2,450억 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하지만 오늘은 대형주들의 상승폭이 큽니다.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몰려들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1.1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형주와 소형주는 나란히 0.26%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 업종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업종이 2.48%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전기전자가 2.1%가량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1.99% 현재 2%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증권업종도 1.85%가량 상승합니다. 운수창고도 오늘 1.79%가량 현재 올라가고 있고 건설업도 1.3% 상승합니다. 제조업도 1.02%가량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유통업도 0.9%가량 올라가고요. 섬유의부, 의류, 음식료품, 비금속 모두 0.6%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하는 종목 없이 모두 다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것들이 더욱더 많은데요. 삼성전자가 현재 1.96%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현재 지금 분주합니다. 특히 전기전자와 금융주, 철강주의 강세가 오늘 두드러지는데요.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증권사의 혹평에 외국계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0.43%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2.16%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신한지주는 2.9%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은행주에 대해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업계 전반에 걸쳐 합병이 활발할 것이라며 강세의 투자 의견을 신규 제시했습니다. 오늘 금융업종 일제히 강세입니다. KB금융도 0.92% 상승하고 있고요. LG전자도 0.93%가량 상승합니다. LG화학도 1.16%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이닉스도 2.38%로 강세입니다. 인수합병 이슈와 그 채권당 물량 출에 따른 오버행 이슈가 상당히 부분의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평가에 하이닉스가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0.58%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KT가 조정받습니다. KT가 1.68%가량 현재 밀리고 있고요. 우리금융은 3.8%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도 2.79%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SK에너지도 2.3%가량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롯데쇼핑도 1.4%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유통주의 흐름 나란히 좋습니다. 신세계도 1.13% 올라갑니다. 삼성화재 4.6%가량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NHN도 3.5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KTNG도 1.56% 상승하는데요. 내수 시장 점유율 회복 전망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외환은행도 2.75% 상승하고요. 삼성전기도 1.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제철이 살짝 밀립니다. 0.56%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은 0.76%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 셀트리온이 나란히 0.28%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0.8%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코 ICT의 0.1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태호가 동수도 0.1%가량 조정받습니다. 오늘 다움이 크게 내려갑니다. 2.28% 밀리고 있고요. 반면 성광밴드는 2.66%가량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컴퓨터도 3%가량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동국 SNC 1.49% 상승합니다. 동국 SNC가 세계 풍력발전 시장 회복과 함께 1분기 중 신규 수주 본격적인 재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힘입어서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 상한가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하나투어는 1.58% 조정받습니다. 서브트럭 터미널도 0.82%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미팜 현재 2.18% 올라갑니다. KDC도 0.6% 조정받고 있고요. 현재
성화이택이 4.59%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SD텍도 1.89%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메파스와 위메이드는 약보합권에서 살짝 조정받습니다. BHI도 2.99%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KH바텍은 1.7% 상승하고요. 경산도 0.57%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1.12포인트 상승하는 508.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큰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상승과 또 유럽 증시의 상승 탓인가요? 우리 증시도 여전히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가 강세 마감되면서 일단 국내 증시도 16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나타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개장 초 대비해서는 반등폭이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고요. 현재 그리스에 이어서 일본 등 신흥 아시아 그리고 선진국으로까지 자산 및 금융 위기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융위기 불안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3월을 시작하는 첫 거래일입니다. 화요일이긴 하지만 첫 주를 시작하는 한 주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 한 주에는 저희가 지켜봐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요. 당장 내일 한국 정부가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하고요. 이것도 살펴봐야겠고 또 중국의 문제도 가까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주간의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사실상 경기 선행 지수의 하락 반전이 임박했거나 또는 하락 반전된 수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의 대부분의 모멘텀들이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경기 선행 지수의 하락 반전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코스피 지수도 어김없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상의 확인이 투자 심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긴축 정책의 첫 단추를 깨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2007년도 고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 인상과 그리고 다양한 긴축 정책들은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할 경우란 말이죠. 이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업종이나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유효해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업종을 관심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 방어주들로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까지 경기 방어주들이라고 분류되는 업종들, 즉 음식료와 통신 그리고 내수 업종이 그나마 지수 하락 구간에서는 수익률을 일정 부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민감주들, 특히 IT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 등 기존의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 압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매수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를 살펴보자면요. 전강 휴학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 오장은 또 혹시 모르는 일 아닙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강화된다면요. 이 오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오늘장 전강 후약 상승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 1600선을 회복하는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이 여전히 하락 압력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측면에서 지수는 오늘처럼 반등할 때마다 주식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주식 비중을 줄여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면요. 이 종목별로 상승의 폭이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테마 종목에 대한 낙폭과대 이후 나타나는 이 기술적 반등에 주목하는 것도 또 좋은 투자 전략일 것 같은데요. 단기 매매를 하자면 이 테마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시장이 지금처럼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경우에는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면서 반등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종목들, 코스닥 시장 내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세가 빠르게 형성되고 이미 확인하고 들어가는 국면에서는 고점을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매수하고 대응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차라리 시장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전략을 권해드리고요. 특히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월 정리 결산을 앞두고 퇴출되거나 또는 부도 위험에 휩싸인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코스닥 시장 투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많은 구간에는 이 주식 비중을 줄여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02%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32%가량 늘리고 있고요. 항셍 지수 현재 0.7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0.59% 상승하고 있는 반면 대만 지수도 0.66% 따라 올라갑니다. 베트남 지수 0.46% 상승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지수도 0.14% 올라갑니다. 호주 지수도 현재 0.22%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는 이 원자재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중국 본토 증시 하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부터 열리는 중국 양해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감망세로 나타나면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이러한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3100선의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해, 즉 중국 정치인민자협의회와 이제 중국 그 인민대회를 합쳐서 양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 양해에서 지금 중국에서 주요한 2010년도에 주요 정책들이 발표가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3월 달에 있는 비유통지 해제 물량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평안보험의 보호 예수 물량이 시장에서 출회됐을 경우에 시장에서의 그만큼 매도 물량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3070선 내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토 지수가 3100선을 돌파하기 위한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양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 2900과 3900의 큰 박스권의 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31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중국 양해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요 지표가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현재 대외 무역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번 3월달 중국에서는 주요 지표들 발표와 함께 양해에 따른 시장에서 부담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여러 기관들의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안정화 심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평균 2.2에서 2.8% 수준으로 예상을 하면서 앞서 예상했던 3% 이상의 상승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받았을 경우에 시장에서의 유동성 긴축 정책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월 대외 무역의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면서 시장에서의 경제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운송 운임 지수는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출이 비교적 강세를 보여주었었지만 수입 또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외 무역 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 중국 경제 펀더멘탈이 조금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면서 지표에 따른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양해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해에서 큰 가이드라인과 함께 중국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미국 증시의 강세로 인해서 또 일본 실업률이 9개월 만에 5%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의 막판에 원자재주 관련이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제한하며 0.0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차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0.02% 하락한 1169.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었었는데요.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약세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지표 발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본 실업률이 4.9%로 두 달 연속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런 개선 흐름은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1월 실업률이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4.9%로 발표를 하면서 일본 실업률이 5%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서 지금 실업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가계 소비 또한 전년 대비 1.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업률 개선과 함께 가계 소비 또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른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5장 들어서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 확률 또한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산모 10명 가운데 6명은 30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 해 30만 명이 넘게 아이를 낳던 20대 초반 여성들의 출산이 이제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2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대 여성이 출산한 아이는 25만 3천 명에 달해 30대 여성의 출산 비중이 지난 1981년 14.7%에서 지난해 57%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20대 여성이 낳은 아이는 18만 명으로 그 비중인 40%에 머물러 1981년 80%와 비교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첫 아이의 평균 출산 연령은 29.84세로 전년보다 0.24세 높아지면서 30세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교육비 지출이 30만 원에 육박해 6년 전보다 5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가구의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명목 기준 29만 1,078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소득 증가율 1.5%, 소비 지출 증가율 1.9%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계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교육 지출은 10만 2천 원이었지만 학원 등 사교육비 지출은 17만 원을 넘었습니다. 교육비 중에서는 자녀를 위한 지출이 92.9%에 달한 반면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비 지출은 7.1%에 그쳤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5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는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료 등의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나 임대사업자 등은 당월 에너지 소비량을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공개 항목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건물 보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등 8가지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6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이 일부 통화부양책을 걷어들일 시점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IMF 의 무릴로 포르투갈 부총재는 오늘 캔버라 원자재 문제 회동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포르투갈 부총재는 그러나 선진국 대부분은 경기를 계속 부추기기 위해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 경기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걷어들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IMF는 지난 주말 송도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동에서 달러는 여전히 과평가되어 있는 데 반해 위안의 경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16.48포인트 상승하는 1611.06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09포인트 상승하는 508.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유로권 재정 문제와 중국의 전인대, 또 미국의 경기 지표 등 주요 변수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후장 투자 전략 신중하게 세우셔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